오른손을 완벽하게 덮어서 잡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주프루입니다. 오늘은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고 선수님의 코치님께 배웠던 어프로치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리디아고 선수님도 같이 함께 훈련을 하셨던 장소였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과 리디아고 선수님의 코치님과 미국에서 어렸을 때 알고 계셨던 친분이 있으셔서 저도 그 코치님께 종종 레슨을 받곤 하였는데요. 잊을 수 없는 정말 충격의 어프로치 기술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간편해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른손을 완벽하게 덮어서 잡는 겁니다. 다른 어프로치는 모두 똑같이 하고 오른손만 이렇게 확 엎어서 잡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공이 깔끔하게 정타가 맞고 어프로치 볼이 굉장히 쉽게 뜹니다. 원래 이게 제가 잡는 그립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오른손 그립을 엎어서 잡아줍니다. 근데 이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어깨는 딱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손만 엎어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엎어놓은 손걸 편안하게 이렇게 돌리지 않고 오른손을 그대로 꺾어서 백스윙을 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손을 이렇게 엎어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다운스윙 때 살짝 손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클럽 헤드가 뒤틀리게 됩니다. 클럽 헤드가 그래서 탁 열려서 굉장히 공이 뜰수 있는 임팩트 상황의 조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프로치로 공을 띄우려고 하면 이렇게 걷어올리는 듯한 이미지를 많이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 공을 띄우려면 임팩트 순간에 다운 블로우가 이루어지면서 이 그루브가 드르륵 긁혀야 합니다. 오른손 그립을 이런 식으로 엎어서 잡아놓으면 절대 뒤에서 이렇게 들려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뒷땅 탑볼도 현저하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토탈과 캐리는 비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론치 앵글은 임팩트 순간에 공이 딱 맞았을 때이 공이 순간적으로 확 출발하는 발사 각을 의미합니다. 하이트는 샷을 하게 되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 바로 최고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이트, 론치 앵글 두 가지 모두 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공이 굉장히 잘 떠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고 론치 앵글 24에 하이트 3.9m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이번엔 그래도 조금 더잘 들어가서 론치 앵글 30에 하이트 5.5m. 자, 사실 첫 번째 건 살짝 얇게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탑볼성 느낌이 났었고 두 번째 게잘 맞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오른손을 이렇게 엎어볼게요. 엎어서 그 상태 그대로 백스윙 갔다 그대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클럽 페이스나 볼의 위치,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일하고 정확하게 딱 그립만 바꿔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그냥 똑같이 그립만 바꿔서 쳤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이 엄청나게 뿡 떴거든요. 보시다시피 론치 앵글 40, 그리고 하이트 8.4m.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게 보통 공을 좀 띄우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리감보다 거리가 안 나가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 거리감을 다르게 해서 백스윙 크기를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 그립만 바꾸는 이 어프로치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스윙 크기 똑같이 해도 거리가 줄지 않고 그냥 더 뜨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잘 들어갔어요. 조금 더 거리가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탄도가 효과가 보이죠. 저도 하면 할수록 지금 더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합 때 굉장히 요긴하게 썼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저도 최근에 리디아고 선수님께서 금메달을 따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딱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빨리 소개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짧은 거를 쳐볼게요. 짧은 거. 그냥 굉장히 쉽게 잘 떠요. 그리고 확실히 손을 이렇게 엎어 놓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확 들어가게 되면서 뒷땅이나 탑볼 같은 게날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더큰 샷을 한번 쳐보면. 스핀량이 많아서 이렇게 공이 다 뒤로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볼 위치, 스윙 크기, 어드레스 아무것도 변화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립만 딱 엎어서 잡아서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 프로였습니다.